부산. 사람들은 여름에는 태양과 바다를 즐기러 몰려오고 가을에는 영화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밤이 돼도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화려한 불빛은 날과 날의 경계를 없애며 그 생동감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곳 역시 두 세기 전에는 초라한 어촌이었을 뿐이다. 그것도 지독히 가난하고 힘이 없어 외세에 휘둘리던 안쓰럽고 슬픈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나라에 벽안에 한 청년이 찾아온다. 바다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폭우의 불빛은 가끔 반짝여 그곳이 육지임을 알리고 있었지만 어둠은 이내 불빛을 삼켜버렸다. 청년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둘은 그 전해인 1890년 11월에 결혼했다. 어쩌면 두 사람에게 이 여행은 늦은 허니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게 이 여정은 여행이 아니었다. 둘은 선교사였고 신의 뜻을 헤아려 만리가 넘는 조선이란 나라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물살이 가끔씩 배를 흔들었지만 인생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은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에게 그 흔들림은 오히려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부산 지역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시작된다. 베어드가 둥지를 튼 곳은 지금의 영주동 근처다. 단순한 살림집이 아니었다. 사랑방인 동시에 선교 기지였으며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오는 선교사들이 거쳐가는 역참이기도 했다. 집은 소박을 넘어 궁핍했다. 작은 방 네 개에 10명이, 때론 그 이상이 모여 살았다. 겨울바람보다 혹독했던 것은 꽁꽁 닫혀있는 조선 민중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성경책을 비웃었으며 놀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고난을 넘어 매일매일이 죽음과의 싸움 같았던 베어드의 선교가 처음 결실을 맺은 것은 초량교회였다. 1892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부산 최초의 교회이자 이후 대구로, 김해로, 그리고 평양으로 뻗어나간 숭실 개척 정신의 뼈대이기도 하다. 우리 초량교회는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1891년도 9월 달에 이 땅에 오셔서 부산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복음을 시작하여 우리 초량교회가 한강 이남의 최초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참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그 숭실학당을 만들어주셔서 그 당시에 숭실학당을 그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 같으신 분은 베어드 선교사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러시면서 자기 순교지에 기록한 걸 봅니다. 그와 더불어 그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3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일사각오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35년간을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하실 때까지 그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이 우리 경남의 그 손양훈 목사님과 또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나중에 해방될 때까지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바른 신앙이 쭉 면면이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기독교의 남한의 기독교의 역사를 끝마치는 그 큰 기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길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 길 위에 베어드가 있었다. 때론 1년 중 7개월을 그는 길에서 보냈다. 말을 앞세우고 1600km에 이르는 거리를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고성, 통영, 경주, 울산, 밀양, 진주, 안동, 상주, 대구 등 당시 베어드가 향했던 곳들은 대부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방문지다. 입에 안 맞는 음식과 풍토병, 그리고 재물을 노리는 강도 때는 베어드의 일상이었다. 농촌 출신으로 체력이 남달랐던 베어드가 아니었으면 소화하기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소문을 듣고 베어드를 찾아온 손님도 있었다. 1893년 김해에서 배시성을 가진 노인이 200리를 걸어와 베어드와 만난다. 약국을 하던 배성두라는 사람인데 후에 장로가 된 그가 세운 것이 지금의 김해교회다. 김해교회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다. 제가 베어드 선교사라면 아마 배성두 장로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 먼 그 거리를 이제 선교사로 와서 언어도 불편한 곳에서 통역을 붙여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니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잠깐 만났는데 그렇게 큰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볼 때에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베어드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게 위로도 되고 용기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1894년 베어드는 사랑하는 어린 딸 낸시 로즈 베어드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낸다. 슬픔은 힘이 되지 않는다. 베어드는 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 안의 본성은 강하지만 은혜는 약하다. 그것은 아내인 애니 베어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한편의 찬송가에 담았다. 베어드의 선교 여행은 다시 이어진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대구였다.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교회의 종소리다. 아침을 깨우고 신앙을 깨운 이 종소리는 1933년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베어드다. 1895년 대구를 부산에 이은 선교의 징검다리로 확장한 베어드는 이듬해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한다. 빡빡한 선교 일정으로 베어드는 대구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교육 전문관에 임명된 그는 대구를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에게 맡기고 서울로 향한다. 대구 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대구 제1교회 110년사를 보면 베어드를 대구 제1교회 개척자로 그리고 아담스를 설립자로 기록하고 있다. 베어드가 아내이자 아담스의 누이였던 애니 베어드를 평양에서 병으로 잃은 것처럼 아담스 역시 아내인 사라를 대구에 묻는다. 초기 선교사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개인사들이다. 서울에서 베어드는 선교 교육 전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그는 선교를 위한 교육자였지 교육을 위한 선교사는 아니었다.
베어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따로 있었다. 그곳은 서울에서 한참 더 올라간 평양이었다. 평양은 부산과 또 다른 의미로 역동적인 지역이었다. 부산이 개방성이라면 평양은 진취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특히 교육열이 높았다. 당시 평양은 초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다음 단계인 중등교육기관에 목말라 하고 있었고, 1897년 베어드는 이곳에서 학당을 시작한다. 학교 이름은 숭실학당이었다. 학교를 열 때 평양 시민들이 가락지와 비녀를 팔아 건립비의 절반을 부담한 이유라는 유명하다. 선교에 대한 베어드의 목마름과 교육에 대한 평양 시민들의 열기는 얼마 가지 않아 숭실대학 설립으로 이어진다. 평양에서의 베어드의 흔적은 아쉽게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베어드가 성큼성큼 걸어갔던 길은 이념으로 막혀있다. 우리는 다만 기록으로 평양에서의 베어드의 활동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또 시작된다. 2017년은 평양에서 숭실학당을 시작한 지 120년이 되는 해이자 숭실에게 세 번째 창학의 출발이 되는 해이다. 통일시대가 숭실에게 단순히 분단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까닭이다. 베어드가 걸어갔던 그 길을 통일시대의 숭실이 멈춤없이 씩씩하게 걸어갈 것이다. 최초의 대학을 넘어 최고의 대학을 위해 선교와 봉사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인류에 대한 헌신이란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해 길은 언제나 이어진다. 이어져야 길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베어드 선교사 편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1862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출생해서 1885년 하노버 대학과 1888년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하노버 대학에서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진 1926년 네 번째 안식년 휴가 때 시카고 대학, 히브리 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 등에서 연구하기도 했던 학구파 선교사였다. 베어드의 선교활동은 크게 초기 영남지역 전도활동과 후기 평양의 교육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91년 한국에 들어와 부산을 선교구역으로 배정받은 베어드는 1896년까지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며 대구의 선교지부를 개척했고 이후 서울을 잠시 거쳐 1897년 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숭실학당을 세우고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1916년 숭실대학장을 사임한 뒤에는 교재발간과 번역 등 문서선교에 치중했다. 경부선과 경의선을 잇듯이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와 서울을 거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선교사역을 만개시킨 사람이었다.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는 서울 이외의 선교지부 개척을 토론하여 북부지방에는 평양을, 남부지방에는 부산을 그 대상지로 선정했다. 베어드보다 1년 앞서 한국에 온 마펫은 베어드와 하노버 대학과 맥코믹 신학교에서 8년 동안 같이 공부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베어드는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있었지만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 박사가 한국의 남부지역 개척을 간곡히 요청해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